아 이게 실차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기 본드를 발랐었나 보다. 네, 그렇다. 가스켓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 근데 실차에서 해도 안 바르는데. 나도 안 발라. 이거 잘 안 새더라고. 난 갈수록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장갑을 끼고 일을 못하겠어. 예전에는 장갑 두 개씩 끼고서도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만 껴도 이게 감이 떨어져. 야, 이 댐퍼 뿌리 한번 봐야겠다. 와 이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댐퍼 어떻게 이렇게 달았지? 타임벨트 갈기 전에 아마 이런 손상이 있었고 작업자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벨트를 갈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이게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까지. 이게 뭐 지금 고무만 남은 거 아니야 여기? 대가리 가장자리 쇠는 다 없어진 거고. 어? 잠깐만. 이거 댐퍼 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종류 아니야?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요? 근데 벨트가 아무렇지 않게 걸렸을까요? 어, 이게 근데 외경이 다르잖아 이거. 벨트가 그냥 놓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문차걸 갖다 꽂아놨을까? 이게 원래 품번대로 주문한 거니까 얘가 잘못됐을 리는 없고 다른 종류의 댐퍼를 뭐 엔진집이나 그런 데서 끼워서 왔을까? 미스터리네 이거. 이건 무슨 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이건 수류탄 핀. 뽑으면 터져요 이거. 터진다니까. 여기 타임벨트의 장력 조정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오토 이 텐셔너. 그리고 얘는 오토 텐셔너.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얘는 여기서 당연히 벨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타이밍 스프로켓. 시자리가 약간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요즘 차들은 그런 케이스가 적은데 옛날 차들은 여기 시자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잘못하면 크랭크샤프트까지 손상을. 이 반달키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 반달키랑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인 항상 해줘야 돼요. 여기 시자리 이런 시자리 들어가는 데는 그리스를 좀 발라주는 게 이거는 타이밍 벨트 아이들러 베어링. 아이들러는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벨트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와 이거 뭐 공고생들 그 자격증 공부 시키는 것 같은데 그만 설명해야겠다. 이건 뭐야? 웨벨트. 이거 웨벨트. 벨트는 항상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예.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엔진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보통 내 몸 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정확하게 보이게 거꾸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 해서 장착하는 게 맞아요. 그러네. 그냥 놔주세요. 응? 그냥 제가. 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여기만 잡아줄게 그러면. 요 놈만 잡아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쓸 게 없는 거야? 텐셔너를 왜? 수류탄 핀 뽑아서. 뭐가? 수류탄 핀 뽑아가지고 터질까봐. 아 이게 없을 때 뽑으면 터지고 얘가 있으면 안 터져. 이게 잡고 있는 거라 타임벨트가 딱 끊어지면 이게 올라오면서 뻥 하면서 엔진이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박살난다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엔진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서 타이밍이 다시 맞는 걸 확인해야 돼. 정확하고. 나이스. 아, 이걸 갖다 줬어? 네. 칫솔 같은 게 없고? 칫솔은 여기 있는데. 칫솔은 너무 작아서. 어, 그거 좋은데? 좀 들어가지고 앞에. 더 들어지는데, 여기? 샌드블러스터로 닦을까? 이게 원래 샌드블러스터로 닦으면 잘 닦이는데. 귀찮아서 안 써. 샌드블러스터로 닦아올까? 아씨. 더러운데? 안 보여. 이제 이런 부품은 사실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아닌지라 교환을 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아연 스프레이 뿌려주면 깨끗해져요. 새 것처럼. 돈 굳었지? 자, 새 것 같죠? 이렇게. 물론 새 거가 더 깨끗하긴 한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이니까. 볼트가 총 3개네. 타이밍 카바. 요 카바는 새 거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케이스가 약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변형된 케이스 때문에 소음이 약간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소음을 더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카바는 웬만하면 새 거 써주는 게 좋아요. 타이트 살짝 바를까? 네. 이제 이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재생발전기를 쓸 것인가, 신품발전기를 쓸 것인가. 정품발전기 신품 쓰기로 했어요. 발전기가 24만원? 했던 것 같은데? 22만원 원래 잡혔는데. 24만원이지 뭐, 부가세까지 하면. 신품 알터네이터. 어? 알터네이터가 이게 원A가 아니구나. 자, 이거 정품이에요. 이거 한번 끼면 한 10년 탈 거예요, 아마. 문제 없이. 얘네 원A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 원A가 빠졌네? 개량이 됐다고 하기에는 원가 절감인데. 그치? 이게 원A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데. 똑같네? 아야, 아 계속 부딪히네. 드라이버 벨트. 손으로 못 걸어? 손으로. 뭐야, 안 되겠다. 아, 내 20대 때는 손으로 이렇게 계속 걸었거든. 저도 미션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엔진 이렇게. 아이씨, 아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아, 요거 현대 저 부품값 입금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바빠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돈은 내가 지난달에 그 적금 만기 돼가지고 예수 중에 한 천한 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돈이 있어요. 꼼바가 같은 돈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TG 수리하고 나면 개털될 것 같은데. 원래 아 오토바이를 바꿀까 차를 새로 살까 고민했었는데.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 조금 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송금 완료. 까톡. 안 와? 아, 진동이었구나. 비상금 믿고 저거 작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 차 팔아서 메꿔야지 뭐. 3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미 들어간 부품 값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거 아, 작업비는 고사하고 전체칠하고. TG 수리하려고 적금 든 거지 뭐. 아, 이 새끼들. 이거 원가를 절감한 거네? 왜 원가 절감이냐? 아니, 이게 통 알루미늄이었는데 알루미늄이 비싸니까 알루미늄을 여기만 넣고 여기는 금속으로 쇠로 마무리했으니까 이게 같은 강성이 나오려면 알루미늄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 이거 이걸 내가 한 손으로 못 들겠고 이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야. 와, 이거 내려놓고 작업하니까 쉽네. 활. 어우, 씨.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대. 스테이빌라이저 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는 대 통째로 바꿀 거예요. 이거 고무만 나오긴 하는데, 통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게. 얘네 이 고무 안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놨어요. 네, 완전히 안 움직이지 않고. BMW나 벤츠 유럽차들은 이게 안 움직이는데. 괜찮은데? 디스크랑 다 바꿔놓고 얘를 그냥 쓰기도 그렇고 성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거 그냥 재생하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안에 브레이크 오일 쪽 실이나 그런 부분을 다 신품으로 교체한 리페어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장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어차피 좀 밀리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레이크 계통을 다 신품으로 장착을 해서 뭐 다 이게 사용하시는 차주분이 브레이크만큼은 그래도 오래된 차 같지 않고 잘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26, 27살? 캘리퍼를 교환을 하고 에어가 안 빠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에어가 안 빠지네. 에어 빼는데 하루가 걸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캘리퍼 반대로 꽂았더라고. 에어는 위로 올라가잖아. 이게 에어가 빠져.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피스톤 꼭대기에 에어 빼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바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 캘리퍼 방향은 에어 꽂는 데가 위로 올라가는 쪽이 무조건 방향이니까 이렇게 장착되잖아. 이 저쪽으로 이 장착되고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운전대, 얘는 조수대. 응? 아, 얘는 R 써있네. 누가 댓글에 그냥 팔고 새 차 사래.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나? 의미를 두는 거지. 리어 멤버도 리콜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도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
관통 부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관통 부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으실 때 그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였지? 5만 몇천 원. 얘도 그리스 다 발라져 있네? 근데 얘네들은 5만 몇천 원인데 수입차는 왜 30만 원씩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중간 거품이 많지 않나. 응? 전단 산소 센서. 보통 수명이 한 8만 킬로 정도가 산소 센서의 수명이라고 봐야 돼요. 전단 산소 센서를 교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연비 향상이에요. 연비가 상당히 향상이 되는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저도 왜 권장을 안 했었냐면 가격 자체가 개당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작업비 들어가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데 거기서 약간 절약이 되는 그 연비의 차이를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산소 센서 가격이 한 5만 원 좀 넘는 가격이었고 작업비 포함해도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데 뭐 1년치 연료비를 생각하면 교환하고 타는 게 가장 좋겠죠. 연료비가 일단 절약이 되니까. 수입차들 너무 거품이 많아요. 내가 거품을 막 한 건 아니니까. 이때 당시에 나온 산소 센서는 위에는 연료 양을 제어하는 거고 아래쪽에 산소 센서는 연료의 양보다는 혼합기를 제어하는 것보다는 촉매의 효율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촉매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 산소 센서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연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고 전단 산소 센서는 실제로 연료의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연비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새건 언제나 좋아. 진리야. 돈이 드는 게 문제지. 자, 이제 너클이 어디 갔지? 우와, 여기 있구나. 우와. 아씨. 안 들려. 고무 상태가 나쁘지 않네? 진짜 수리해놓으면 갖고 싶겠어.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내 차도 이렇게 못 고쳐봤는데. 이렇게 고쳐서 타본 적 있어? 사실 정비를 시작할 때 이 정비가 너무 좋았고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야, 내 차를 내 손으로 고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정비를 시작한 건데 개똥이나. 디스크 프론트 휠 브레이크라고 써 있고 품번이 두 개가 같은 걸로 봐서는 디스크가 좌우가 없다는 거겠죠? 디스크도 새 걸로. 요거 스테빌라이저 링크. 요 스테빌라이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요쪽 쇼바에 이 어딨지? 요 쇼바 하우징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얘의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하우징을 주이고 14랑 그 스패너 매간에 긴 거 그 아니 대가리 꺾게 어 그 아 그걸로 풀어야 되겠다. 우와. 아. 트랜스미션 마운트는 깨져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고 깨진 것도 깨진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운트 자체가 아래로 처져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진동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엔진 올리기 전에 교체를 해야 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마운트는 얘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마운트가 있는데 엔진 마운트, 반대쪽에 미션 트랜스미션 마운트, 그리고 앞뒤에 달려있는 롤스 마운트, 프런트 롤스, 리어 롤스 마운트라고 해서 엔진이 이렇게 롤 방향으로 움직인 거를 잡아주는 마운트가 롤 마운트. 그 양쪽에 엔진 미션 마운트가 따로 들어가서 총 4점씩 마운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총 4개의 마운트가 진동을 흡수하고 차량의 운행 질감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자, 요거는 롤스 마운트를 갈아야 되는데 롤 마운트는 여기에 볼트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엔진이 내리면 이 볼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고 총 4개의 14mm 볼트를 풀어줘야 돼요. 얘 풀면 엔진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 벌써 딱 내려가는데? 엔진을 어떻게 받쳐줘야 되지?
살짝만 내려줘. 잠깐만. 됐어? 많이 안 쳐졌네? 많이 안 쳐져도 이 탄성이 다르니까. 프런트 멤버의 뒤쪽 롤스 마운트 엔진이 앞뒤로 돌아가는 이 회전 진동을 잡아주는 마운트. 아씨, 옛날에 실차에서 어떻게 바꿨냐 이거. 우리나라 차 정비하는 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 되게 쉽지 않거든.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이거를 실차에서 다 하더라고. 옛날에 대형차 정비하는 거 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그 1인치짜리 임팩으로 버스 타이어를 딱 풀어놓은 모습 보면서 X나 멋있는 거야, 그게. 그 모습을 안 봤어야 되는데. 얘는 프론트 롤스, 앞쪽 롤스 마운트. 그리고 이게 신품의 롤. 뭐 크게, 얘는 크게 많이 안 쳐졌네. 아끼지 말자. 요 파워스티어링 파이프가 여기에 보면 뭐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여기에 이 누유의 흔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EF 소나타랑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 요 파이프가, 이 고압 파워스티어링 파이프, 이 오일 파이프가 잘 터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파이프를 아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교체를 하고 그리고 장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엔진 올려버리자고. 시운전 해보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 그치? 앞뒤 뒤에 다 갈아놓고. 앞뒤 다 갈아놓고 딱 타보면 아씨 안 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영상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니야? 싹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로. 아씨, 양아치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걸 안 시킨 거 같아. 퍼지. 퍼지? 퍼지 잘 망가지나? 아니, 뭐. 이 퀴즈들이 퍼지가 안에서 뭐 고장난 건 아닌데, 딱딱딱딱딱 하고 소리가 되게 많이 나. 갈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갈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주문했다가 아예 나중에 조립하고 엔진 올린 다음에 교환해서 내보내자고. 진짜. 분을 처바르는 작업이야, 분을 처바르는 작업. 정말 그 말이 맞아. 팔고 다시 사시미 하는 댓글이 맞는데, 새 차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딱 복원을 하는 차는 세상에 한 대뿐이 없는 차니까, 시트에다가 로고 딱 박아서 해놓으면 전 세계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만드는 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부속값과 작업비, 그리고 뭐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도 어쨌든 간 그게 다 작업비니까, 그렇게 해서 천몇백만 원을 들였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의 차값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1500? 뭐 아니면 한 1800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했으면 뭔가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기에는 또 애매하고. 내 생각에는 나만 만들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드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받는 분은 내 정성이 탄 이 차량을 받아서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하는 모습도 또 내 입장에선 또 좋으니까,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실. 작업에 협찬을 받는 거는 그 업체가 어떤 내가 이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협찬을 해주시는 거고, 그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 자체가 돈이거든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차를 작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값이 들어간 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비까지 총 토탈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는 거거든 사실상.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든 다 쉽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이걸 협찬을 하는 그 업체들도, 그 업체 사장님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뽑기 위해서 이걸 한다? 사실상 유튜브 영상을 뽑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 쓰는 지출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한다. 그거는 사실상 잘못된 얘기예요. 실제로 영상 한 편당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영업이거든. 사실 이게 돈 들어가는 돈의 X비례에 우리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사실 말도 안 될 만큼 적은 금액을 걷어들이고 2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한 거라 그냥 좀 곱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 자체를 파운스터링 호수 보통 우리 실제로 일할 때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계속 돈을 써야지. 작업하다 보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했던 부품으로 100% 작업이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 아니면 특히 이렇게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겠죠. 새 거가 좋긴 좋아. 이 새 부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라쳇을 되게 좋아하거든. 깔깔이 병장 때도 깔깔이만 입고 다녔어. 부사라고 깔깔이를 입어본 적 없어. 그래 왜? 그 간부만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가오. 가오가 있어가지고 병사들 춥다고 깔깔이 입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절대 안 입었어요. 중사 제대에 있나? 네. 그치 맞아. 약간 좀 그 간부들은 그런 거 있어. 옷 맵시부터 해서 딱 폼이 좀 나야 돼. 간부들은 당직 근무를 되잖아요. 그치. 일찍 신경보호관님이 병사들 상대로 모아놓고 너네 당직 근무 수는 간부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사였거든요.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아이씨, 말뚝을 막았었으면 정비가 좀 쉬웠을 거야. 근데 군대에 있으면 또 밖에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 아 맞아.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밖에 막상 나와보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 근데 제대하고 두 달 동안 당구장에서만 살았어. 그때 당구 잘 쳤는데. 이 파워스티어링 코어 포스도 다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했어요. 이거 꽉 조였지 여기? 여기 안 조였는데? 내가 항상 내가 문제야. 자 이제 초반을 달고 올리고 어퍼함을 나중에 달 거지. 어퍼함 나중에. 어퍼함을 나중에 달고 초반은 얘를 꽂아놓고 올릴 건가? 올려놓고 꽂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올려볼까? 네. 얘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올라타고 사진 한 방 찍어볼까? 이렇게 타야 되나?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애들도 아니고 얼추 비슷하게 맞긴 한다. 브레이크 패드. 와 패드 좋다 이거. 철판까지 다 들어가 있네. 패드를 장착 전에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 그리스거든요. 패드 원래 또 우리가 따로 쓰는 건 있긴 한데 요거 벤츠 거를 하나 구해와서 기름이 먼저 나와. 아깝게요. 이 그리스는 이제 브레이크의 소음 방지용 으로 발라주는 거고 일종의 내열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정품인데 현대차에 바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고온에서도 그리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를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패드랑 이 캘리퍼 사이에 철판 사이에서 떨림을 잡아줘서 브레이크 패드의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거 바르는 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고 현대차에는 왜 잘 안 바르냐면 소리가 잘 안 나요, 현대차는. 그치? 패드가 좋아서. 이 작업은 해주면 당연히 소음이 줄어들고 성능에 지장이 있진 않아요. 이거 안 바른다고 해서 성능이 안 좋다 그건 아니고 안부장 이거 이 색깔이나 은색이나 이게 나? 아 새 거 같아서? 아 그래? 아 난 은색이 더 예쁜 거 같아. 교환한 거를 저쪽에 정리해 볼까? 엄청나겠는데? 많이 갈았다. 근데도 박스가 많이 남았네. 얘들도 다 이제 새 걸로 딱 바꿔지는 거 아니야? 요것도 그렇고 캘리퍼도. 아이씨 좋겠다. 좋은데 지갑은 안 좋네. 이게 기존에 그 엔진 마운트가 완전히 다 터져 있었었고 얘는 이제 액체 봉입식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고무 러버 마운트예요. 이렇게 안에가 액체가 들어있는데 액체가 이미 터졌죠. 이게 좀 높은데 오래되면 이게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려서 이 고무가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내려오면 마운트가 다 된 거죠. 어차피 뭐 그렇지 않아도 교환할 건데 잘 됐어. 이래서 내가 국산차 하면 안 돼. 할 줄을 모른다니까. 각 분야에는 항상 나보다 일을 잘하는 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삐딱해지는데 요 사이로. 야 역시 많이 한 사람이 최고라니까. 이 연장이 망가지지. 그치? 아, 못 고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기술자지. 자, 이 보조 탱크는 신품으로 교환하면 좋은데 뭐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깨끗이 닦았어요. 정말 열심히 닦았는데 아직 내부에 끼어있는 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 뻘이 있어. 뻘이 잘 닦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엄청 신품 갖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안에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닦느라고 잘 계속 닦고 있었는데 다 안 닦이네. 여기서 만족해야겠어요. 이렇게 브러싱액 넣고 시동 좀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로 이제 갈아줘야지. 합성유로 있는 오일 일단 브러싱이나 시커나 해줘야지 뭐. 이게 엔진만 새 거가 된다고 새 차가 아니잖아. 그렇죠. 하체가 사실 중요하거든. 아니 근데 내가 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이 되냐. 일단 배터리는 지금 아직 주문을 제가 안 해놔서 우리가 이제 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장착해서 시동 걸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작업 때 이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 전에 새 걸로 껴놔서 나가는 게 그게 더 좋겠지? 이왕이면 차주분이 끌고 갈 때 새 거를 딱 끼는 게 최고지. 물론 이게 뭐 교환할 건 다 교환했어도 또 어딘가가 중고차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했어요. 길에서 적어도 차가 퍼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돈 아끼지 않고 수리를 하고 있어요. 하체, 엔진, 그리고 실내, 외장 전부 신차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일, 엔진 오일은 아직 안 빼가지고 뭐 엔진을 분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에다가 플러싱 오일을 넣고 한번 플러싱 해서 오일 다 빼버리고 신유를 합성유를 다시 넣어주고 부동액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일부러 내가 BMW 정품 부동액 준비해놨고 플러싱액은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가게에 굴러다니는 게 있어 보니까 이게 한 몇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넣고 플러싱을 돌리고 이게 몇 분짜리냐 이거 10분 돌려서 싹 빼야죠. 머플러 안 다르니까 시동 걸면 시끄럽겠네. 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부어야 되고 아까 파워 호스 교환했다고 했잖아요. 핸들을 돌리면서 에어백이를 하고 원래 이 오일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이렇게 아 참 오래됐다 이렇게 하는지 흘릴까봐 깔때기 대신에 야 이거 깔때기 있어야겠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자 플러싱에 다 넣어 그냥 어차피 이거 한쪽 다 들어가지 않아? 라디에이터블 다 뺐잖아. 네. 국산차들은 이렇게 블리딩을 해도 되는 이유가 냉각수 온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100도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어블리딩을 해도 상관없어요. 수입차들은 이렇게 하면 냉각수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타다가 히팅해요. 오버플로우라고 해야지 맞지? 이 티지도인데 에어가 잘 안 빠져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면 진공할 걸. 아니 여기 상부호스 계속 조물락 해줘야 돼요 저희. 이게 자동차를 안마해주고 있네. 발동 걸어볼까? 걸면서 해보지 뭐. 타이머를 10분을 맞춰놓고 자 걸어주세요. 한 냄새 나야 되는데 촉매가 좋은가 봐.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점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네. 아 좋은 거 같아. 좋아 엔진 소리. 5분. 내가 가져온 다음에는 오일 교환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해줬는데 그래도 그 전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런 찌꺼기들을 닦아내면서 오일을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촉매를 안 달은 상태고 엔진에 달려있는 첫 번째 촉매만 지금 달려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이 매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매캐한 냄새. 근데 이 차는 매캐한 냄새가 없는 걸로 봐서 촉매도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10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10년 타자고 10년. 이게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오링에 기름을 먼저 묻히고 장착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끔 필터를 뺐을 때 이 오링이 여기부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링이 없으면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오링이 안 빠졌을 때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필터를 서로 문대서 기름을 약간 묻혀줘요. 자, 오일 갈고.
지금까지 작업에서 이 미션 오일을 제가 교환을 안 했잖아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레인 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여러 번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뭐 팬을 따로 탈거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지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순환기 장비가 없어서 순환기가 있는 장비가 있는 업체에 가서 미션 오일을 순환을 해서 한 마리 이상을 순환해서 안에가 완전히 맑은 오일이 될 때까지 교환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션 오일은 보류, 다음 작업 때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리필할 오일은 모튤을 5A30 오일이고 그 8100 협찬 아니니까 아 모튤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손을 이렇게 가려서 넣어야겠구나. 협찬 받은 것만 이게 딱 그 상표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오일이고 좀 그 중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의 오일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 차에도 안 넣는데 내 차도 비싼 거 잘 안 넣는데 돈이 없어서 옛말에 줄 때는 홀딱 벗고 주라는 말이 있었거든. 다 주기로 했어. 걸었다가 그래서 반 넣으면 딱 맞겠는데? 협찬 안 해주고 4.5 줬어. 아 그래? 난 그냥 갈 때 4.5 줬었는데? 난 약간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 어? 어우 로우야. 내 스타일이야. 풀 턱 밑에.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 부동해? 조금 넣으면 되지 뭐. 내가 이따 넘어 아씨 이거 다 떨어졌어 지금. 5시간 다 되거네. 어? 악셀을 밟는 거야? 왜 이래? 아 핸들 돌리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게 미쳤는지 알았어 지금. 자 오늘은 지난번에 앞쪽에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은 이제 뒤에 리어 쪽 여기 멤버 어셈블리를 아예 교환을 할 거고 당연히 리어 쪽에 이 슈바랑 밑에 하체 부품도 전체에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맨발을 탈거했을 때 이 위에 보면은 캐니스터 부품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관련된 부품들이 있는데 탈거했을 때 아예 같이 교체를 할 거예요. 이 캘리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교환할 거고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랑 패드 다 전체 다 신품으로 그냥 교체할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는 아직 상태가 많이 안 좋진 않은데 그래도 아예 교체를 해서 타면 한참 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아예 전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하자고. 이거 ABS 센서가 안 나오는데? 돼? 네. 안 보여 나. 손으로 만져가면서 감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 리어 크로스 멤버가 탈거하고 여기에 이제 캐니스터가 달려있는데 이 캐니스터는 멤버를 탈거해야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이라 지금 교환을 할 거예요. 캐니스터는 증발가스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쓰면 언제 먹고 안 쓰면 안 보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시력이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컨닝을 잘했어. 짜자잔. 탱크가 다 쇠로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플라스틱화 돼 있죠. 플라스틱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가 굉장히 싸요. 금형 한 번만 뜨면 뭐 수천만 대를 계속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탱크가 이렇게 비싼 거야?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이게 아예 쩔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식초를 넣어도 여길 잘라야 되는데 네, 안에서 자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무가 같이 도는 안에서 느낌이 없는데 꽉 같이 도는 느낌이 나는데 어우씨 반반은 가는 게 낫겠지 저거? 반반은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찍힌 자국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도화트림 가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문짝마다 도화트림 다요? 네 개다? 한 짝에 한 10몇만 원 할 것 같은데 비싸네 스위치는 별도잖아 네 가발 아니에요 이거 가발 아니야 이거 전에 누가 가발이냐고 50% 물어봐가지고 가발 아니라니까 아직 가발을 쓸 정도로 내가 5, 9, 23 문제가 아직 50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가발 쓰면 안 되잖아. 이게 몇 마리인지 얼마나 사올래? 아 짜증나. 고생 고생스러운 거. 우리 계속 볼트 빼려고 고생했는데. 4,600원이래 두 개. 뭐 한 거야? 한 1시간 한 거 같은데? 시간당 입건비 4,600원. 둘이니까 얼마야? 2,300원이야? 우리 시간당 입건비 2,300원짜리. 우리 2,300원짜리야. 근데 무슨 소리야? 네. 바보. 시간은 없게 그 어시스트함이 똑같이. 아무래도 오래 하는 게 좋지. 그냥 헛소리지 뭐. 머릿속에 모든 에러가 다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아, 전기부터 한번 타보고 싶다. 잘 나가요? 잘 나갈 것 같아. 아니, 편의 불길에 가 있어. 아, 이거 물어보더라고. 이거 댓글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볼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파트들은 그 파트에 볼트를 같이 놔둬요 항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볼트들은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저기다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이를 봐요 이렇게 꽂혔을 때 남는 여분이 어느 정도 되고 나트가 어느 정도쯤에 체결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볼트의 길이를 판단하고 볼트를 제 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정비할 때 모아놨어요.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차를 맨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떼든 부품에 볼트를 같이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놓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안 헷갈려요. 누가 댓글 그러지 않았더라고. 척 보면 척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 한참 찾아요. 작업을 할 때 요령들이 있어요. 이게 그쪽이야. 사이드. 사이드. 지금 이걸 왜 내려서 했냐면 부싱 종류의 볼트를 조일 때
이제 공차 체결이라는 작업을 원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차 상태에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차가 출렁출렁 거린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 이 나트를 조여야 되는데, 실제로 조립하는 환경에서는 이 볼트 나트의 위치가 연장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로어암과 어퍼암의 높이를 적당히 확인을 해서 이 상태에서 조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차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대략적으로 이 차량이 항상 공차일 때 사람 한 명 정도 탔을 때 평상시 운행하는 정도의 차량의 눌림 정도 상태에서 부싱을 조임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조임을 주면 이런 부싱류의 상태가 조금 더 수명이 길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처진 상태에서 조이게 되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볼트가 조였기 때문에 이 부싱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상태의 실제 주행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싱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캐니스터 부품 신품으로 교체해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맨발을 장착할 거예요. 내 차도 이렇게 수리해 본 적이 없는데 10년 문제 없이 탔으면 좋겠다. 라인은 괜찮았나? 네, 많이 남아있네. 헤드도 많이 남았었네. 주석 쪽은 쩔었어, 이거. 안 움직여. 그래, 쩔어. 그럴 때도 있지. 응? 야, 다 새 걸로 하니까 좋긴 좋네. 돈이 좋다. 국산 차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페어해서 타고 싶어. 언제 타려고요? 1년에 한 번? 아, 챔프 1년 동안 100km 탔나? 작년에는 서킷 타고 뭐 강원도 좀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좀 탔는데 올해는 한 100km 탔나? 풀이 자랐더라고. 차에서 풀이 자랐어요? 보험료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아, 왜 그러시는 챔프비? 거예요? 여름 공부 나와서 바꿨어. 내가 참 서킷 한 번씩 다녀야 되겠어. 바빠서 눈 오는 날 서킷 가게 생겼어요. 아씨, 눈 오는 날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 시운전을 해보니까 핸들이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체를 작업하고 나서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지금 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남에 있는 그 찬찬모터스라는 정비업소고 거기에서 타이어랑 휠 얼라이먼트를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느낌이 수리 전보다 더 안 좋아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조심조심해서 끌고 가고 이제 찬찬해서 수리 후에 차량 상태를 한번 이제 운행하면서 하체 느낌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찬찬으로 갈게요.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는 지 한번 해야죠. 저 차 가져왔어요. 네. 하체가 얼라이먼트가 이제 작업 하체를 전부 다 바꿔놔가지고 네. 얼라이먼트가 완전 엉망이에요. 아, 이렇게 막 뒤는 일로 가고 앞에는 절로 가고 막 그래요. 타이어도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랑 얼라이먼트. 네. 네. 교체해야 돼. 가자고. 와, 타이어 갈고 나니까 딱 바퀴 굴러가는 느낌이 다르네. 눈길에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핸들은 어디 보자. 핸들은 똑바로 돼 있는 것 같고 차도 힘이 좋아졌어. 이게 나가는 게 좀 달라. 확실히 돈을 바른 게 좋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았는데 가죽 관리하고 싶다. 가죽 이 시트 뒤에다가 내 차를 부탁해 로고 하나 딱 오버럭 치면 완벽할 것 같아. 아니 차 완전 좋아. 조용하고 덜컥거리지도 않고 그런 거 없고 전에는 약간 찐따 같은 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 깨끗한 구름으로 걷는 것 같아. 그런 거 멘트 넣어주세요. 사장님이 이 차를 포기를 못 하신 것 같아. 제가 이 그랜저 TG 뭐 구동하는 거나 하체 쪽 그리고 지금 타이어까지 모든 작업을 다 완료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은 이제 외판 그리고 뭐 썬팅 그리고 실내 뭐 크리닝 작업 그리고 가죽 시트까지 작업이 아직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일단은 일부분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 작업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미션을 교환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이 차량의 경우에는 미션 오일이 이제 드레인 필이라고 해서 빼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그렇게 교환을 하면 여러 번 교환을 해야 돼서 장비로 순환식으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희가 순환식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지점 중에서 동탄 신도시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비가 있고 그 장비로 해서 교환을 하려고 지금 동탄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게 교환을 해야 되니까 한번 동탄점으로 한번 지금 출발을 해볼게요. 자, 가시죠. 지금은 아직 하이패스랑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는데 그 NP1에서 지금 하이패스랑 블랙박스를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따로 장착을 할 거예요. 가장 요즘에 신형으로 해서 제일 비싼 블랙박스를 NP1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도색도 지금 협찬이 들어왔어요. 전체 도색 협찬이 들어와서 전체 칠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영상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촬영하면서 찍을게요. 영상으로 다 남겨서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 한 500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캐스트롤 거 트랜스맥스 ATF 요 오일로 지금 교환할 거고, 야, 이 국산차들은 여기가 더 세라. 이 자석으로 된 게 딱딱 붙네. 예,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부품 좀 많이 들어갔던데요. 많이 들어갔어. 네, 안 그래도 봤습니다. 다 돈으로 메꾸는 거지 뭐. 차가 어쩔 수 없이 부품이 필요한 거는, 예, 교환을 해야죠.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여기에 오일이 순환을 해요. 이게 신유의 색깔 상태거든요. 빨간색. 근데 얘는 지금 갈색이 나오잖아요. 이 갈색이 이 색깔과 동일해지면 오일 교환이 완료된 거예요. 이 안에도 보통 장비에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냥 순환을 할 때도 큰 덩어리들을 걸러주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한 바퀴 돌리고 폐유를 빼고 그리고 신유를 뺀 만큼 넣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 얘가 순환을 안 하는 거고 이제 신유를 넣는 거예요. 이제 이 색깔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잖아요. 미션 오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포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되면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포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미션의 변속감이 막 변속에 충격이 생기고 변속감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미션 오일을 얼마나 자주 갈아주고 얼마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적당합니다. 적당해?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일 레벨은 정확하게 맞았고 요 폐유와 신유의 색상이 완전히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앞 핑크색이 나오죠, 이게. 이러면 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유의 색깔이거든요. 자, 요 작업은 내 차를 부탁해 동탄점 대표님이 후원해 줘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장비 회수하시고요. 또 이제 복귀하시면서 주행 필링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근데 올 때도 좋았어. 올 때도 좋았는데 조금 더 갈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좀, 네, 테스트 해보고. 네, 피드백 주십시오. 피드백 한번 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예. 2인승 컨버터블.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달라고? 네. 저거 진짜? 사줄게. 저거 얼마 안 해. 나도 컨버터블 사고 싶어. 근데 잘됐다. 저걸로 합시다.